꽁이야, 꽁지야. 꽁꽁튜브. 어묵, 이게 뭐야? 내 거야? 궁금하니까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. 효웅아, 여기서 왠지 만나는 게 나올 것 같아. 꽁꽁튜브. 안녕하세요, 꽁아. 새콩이네가 푸치마켓에서 뽀빠이 비타스틱을 선물 받았어요. 뽀빠이 비타스틱은 필수 비타민과 칼슘, 마그네슘 등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꽉꽉 채운 추루인데요. 기호성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. 안 먹일 이유가 없겠죠? 영양 충전은 물론 관절과 눈 건강, 피부 건강, 면역력 등 다양하게 챙길 수 있는데 당장 먹여봐야겠어요. 어묵, 너무 맛있어. 나 살찔 것 같다고? 무슨 소리야. 이거 저칼로리라서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먹어도 된다고. 그렇다면 이건 딱 내 거구만. 맞아, 꽁이에게 너무 좋지. 그치만 입 짧아서 영양제 먹을 생각도 못하는 꽁지랑 몸이 약한 꽁탄이에게도 정말 정말 필요해. 알았어, 조금 양보하지 뭐. 정말 간식 같은데. 관절 건강, 노화 방지, 피부랑 눈 건강, 콜레스테롤 감소까지 짱 좋아서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. 너무 기특해. 맘도 너무 이쁘네, 우리 꽁이. 몸에 나쁜 건 싹 다 뺐다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친구들에게 꼭 전해줘. 와, 근데 입 짧은 우리 꽁지씨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? 이제껏 맛없는 것만 줬잖아. 맛있고 건강도 챙기는 이런 걸 진작 가져왔어야지. 아이고, 죄송해요. 근데 말야, 너네 이거 알아? 두 가지 맛이라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거. 형아는 연어 맛 먹었으니까 우리 꽁탄이는 치킨 부프 맛 먹어볼까? 어이, 꽁탄이 엄마가 아직 먹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그런 맛이야? 잠깐만 엄마 조금만 짜고 줄게. 기다려. 꽁이도 꽁지도 우리 꽁탄이까지 너무너무 잘 먹네요. 사료로 챙길 수 없는 건강까지 뽀빠이 비타스틱으로 함께 챙겨보시면 어떨까요?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아이들 스트레스를 싹 풀어주자고요. 어묵, 스트레스 그게 뭐야? 나 뽀빠이 추루 먹고 스트레스는 저 멀리 던져버렸지롱.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렸다고? 그럼 엄마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맛있는 거 너네만 먹지 말고 엄마도 한 입만. 한 입만이라니? 웃기고 자빠졌네. 우리 먹을 것도 없어. 어서 푸치마켓 가서 잔뜩 사오라고. 자식 새끼 키워봤자 뽀빠이 비타스틱만 좋아하고 눈물은 또르륵 흐르지만 그래도 우리 애기들 잘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? 꽁탄이는 얼마나 맛있길래 코에 그렇게 잔뜩 묻혔어. 꽁이야, 일로 와봐봐. 엄마의 마음을 표현해봤어. 그냥 후딱 주지. 뭘 또 하트까지. 남사시럽게. 남사시럽긴 엄마의 마음이야. 엄마의 마음을 받아도 우리 꽁이 건강해진 소리가 마구마구 들려오는 것 같아. 엄마 너무 좋네.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까지 완료.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기호성 처음 봤어요.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뽀빠이 비타스틱 완전 추천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꽁꽁 큐브.